26개 이상 근로구 성균과 평군 이상 연합회가 22일 오전 가족회관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결산 보고와 함께 연합회 발전의 필승 박호성 3회리 이장을 비롯한 18명의 이장들이 군수, 의장, 도의원, 국회의원 등의 표창장 및 공로패를 받았습니다. 다양한 복지 증진과 영향 강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단체와 반결하고 화합하는 이장 연합회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, 또 주민들의 소득, 또 행복을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신 마을 이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집행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여러분의 같은 편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의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더욱더 힘내시고 올 한 해 무술년 우리가 다 함께 일치 단결하는 그런 그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